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에 시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되게 구약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예언들이 있어요. 인류가 나중에 크게 이런 전쟁이 나서 하나님의 또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그런 종말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서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요한계시록이랑 거의 비슷한 스토리들이 이미 충분히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마태복음에만 봐도 요한계시록 내용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중에 지진이나 이런 기아가 막올 때가 있을 거야. 그때가 그때야. 그때 환난의 시대가 올 거고 그때 내가 인자가 메시아가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선한 사람은 천국으로,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낼 거야. 그때 심판할 거야. 라고. 심판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게 이미 구약에 나와 있던 그런 종말론 사상 그대로예요. 실제로는.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달라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처럼 설명돼 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주변 국가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될 거야. 이 스토리가 신약이 오게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요. 구약의 그런 흐름은 그대로 받으면서 이스라엘인만을 위해 했던 예언을 전 인류의 예언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미 이제 무대는 이스라엘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구약적인 사고에 빠진 분들은 이스라엘인이 구원받아야 인류가 이제 구원이 된다는 식의 이스라엘 중심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구약적 사고를 하고 계신. 신약의 메시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신약은 이스라엘인들한테 해당되던 얘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나중에 천사들이 구약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천지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모아서 한데 모아서 새 성읍을 지어주고 거기 살게 해준다. 천국을 만들어준다. 근데 예수님 때 벌써 오면 천사들이 누구를 사방에서 모아요? 하나님 자녀들을 모으지 이스라엘인들을 모으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도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용어만 쓰고 있지, 내용은 크리스천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인이 이미 아니에요.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미 이스라엘인만을 위한 게, 그러니까 구약 때문에 메시지는 비슷하게 가는데, 안에 의미하는 바가요, 달라져요. 그냥 크리스천이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리고, 크리스천들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르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4만 4천 명 구원될 거란 얘기도 이스라엘인들이라고 볼 필요가 하든 그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었냐? 구약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용은 바꿔버려요. 왜냐?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다시 설명할 때는 만국에서 온 14만 4천 명 이래버립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에서 온 14만 4천 명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신약에서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겟돈이 시작돼서 와도 중동에서 어디 전쟁 날라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인들이 그 아마겟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런 식 사고를 가지신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프로젝트 막 이런 거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만 이스라엘이 빨리 이스라엘인들한테 유대교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파해야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전쟁 상황이 오고 진짜 종말을 향해 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이제 진정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식의 사고를 해요. 근데 다 엉터리인 게 아마게돈의 본질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마게돈의 본질도 모르고 지금 신약의 메시지도 모르고 다 모르시는 분들이 666도 그냥 뭐알수 없는 존재처럼 자꾸 얘기하시는데 메시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와 하나님의 대결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황금률이요, 양심이요, 사랑이요. 그 진리를 지키면 성령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나 너무 힘들다 하는 게, 나 너무 힘들다. 자, 요게, 잠시만요. 요게 오늘 잘안 보이네요. 영, 혼, 육이 있으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둘이 있어요. 육신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성령의 법이 뭘까요?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 완전한 법, 자유를 주는 법, 뭐 사도들이 말한 모든 법이 있죠. 황금률이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황금률이죠. 자, 이 영의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육신의 법은 뭡니까? 네 이웃은 남이니라. 형제도 남이니라. 확 와닿죠. 형제. 이웃 뭐 이웃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고요? 그냥 아무나 사도 배 아파요. 나 아닌 타자가 사면 배 아파요. 자, 그냥 뭐 그건 다 뭐 사촌이고 뭐고 가네. 나 아닌 타자가 잘 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게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뭐 마귀를 좋아해서 악마를 모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마귀의 법이라는 거예요. 나와 남을 분리하고 내가 잘 되고 싶은 거 있죠. 그게 마귀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혼이 막 찢어져서 괴로운 이 상황은요, 성령 체험됩니다. 의로워진 칭의 단계를 지난 단계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단계 전의 고민이 아니에요. 칭의 단계 전에는 이런 고민을 안 해요. 뭐가 마귀의 법인지 아닌지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피와 식별이 안 돼요. 이게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성령이 내 이 삼위일체의 성령이 성부 성자 을 담고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해서 성령이 내 이제 이 자리가 내 혼과 육의 주체로서 작용할 때 여기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요. 나를 완전히 끌고 갈 때 얘기예요. 끌고 가는데 반대로 가는 움직임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강림 받고 나면 성령의 법이 뭔지도 알고 나면 그대로 살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는 아주 실전적인 고백을 해주신 거. 이 고백이 귀한 게 척하지 않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척해버렸으면요 진리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척해버리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그 양심적인 거죠. 양심에 자명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할 실상입니다. 아직 여러분 이 단계 아니에요. 여러분의 단계는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가끔 뭔가 이쪽도 추구해야 하지 않나?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이러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양심의 목소리는 분명히 양심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양심, 이 성령이요.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과 육의 뿌리예요. 강림했다는 거는 이게 각성됐다는 거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뿌리를 두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안에서 메시지, 양심의 소리를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빛 같은 빛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할 때는 이미 태양빛이에요. 선명해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치면 그냥 몸이 녹아버려요. 달빛으로는 몸이 안 녹죠. 막 빛이다, 막 녹자, 아무리 해도. 막 정신승리지, 잘 안 녹아요. 근데 태양빛을 받으면요. 녹기 싫어도 녹아있죠. 이 정도 차이입니다. 달빛 아래서 성령의 법을 추구한다는 거는요. 그러면 이거 자칫하면 바리새파, 잘해야 바리새파가 돼요. 자칫하면. 이 달빛에서 햇빛으로 못 가면 달빛에 들어앉아 버리면 다리새파가 돼요. 달빛으로 되게 만족해요. 남들은 달빛도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되게 자부할 만하죠, 실제로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왜 호된 욕을 받아들었느냐. 달빛에 안주해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태양빛으로 못 가면. 달빛의 근원은 어디죠? 태양이요. 이 태양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사랑의 메시지가 터져나오는데 이걸 영원히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은은한 달빛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지와 아집이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은 육신의 법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바리새파는 결국 뭐냐? 육신의 법의 지배하에 있고 성령의 법을 아주 달빛 같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영이 각성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혼에서 이렇게 누구를 섬겨야 되지 하는 진지한 고민까지 안 가요, 실제로. 이게 이제 실존적인 이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혼과 육 안에서 성령이 터져 나와야 돼요.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이런 성령의 법을 따르는 존재들, 양심을 따르는 존재들이요. 이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살리라, 이 지상에서 그런 성령의 법이 지배되는 성령의 법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구원으로만, 근데 구약에도 분명히 이런 메시지는 똑같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영에다가 이 황금률을 완전히 새겨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같은 존재들이 아니고 영에서부터 그 법이 터져나오게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구약에 나와요. 그게 앞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줄 새로운 언약이다. 신약이다. 신약의 본질은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신약의 본질을 구약에서 읽고만 있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줬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사람들 성령에서 그 법이 터져나오게 가르침을 주고 본인 삶을 통해서 인류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변화된 모습에 첫 열매로서 자신이 뭐 이 열심히 사역을 해주시고 천국에 산다는 게 뭔지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신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계약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요. 옛 계약 뒤지실 필요가 없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됐고 이 계약의 대상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라는 구원도 인류 전체고 그 구원의 본질도 마귀의 법을 따르고 있는 인류를 성령의 그 법을 따르게 바꿀 것. 이 전쟁이 아마겟돈입니다. 우리 여러분 내면에서 이미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류는 항상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승리로 이끌려면 성령의 빛을 여러분 그 영혼에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는 거는 다시 인간으로 내가 또 와서 재림해서 그 인류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인류가, 그러니까 한 개인 내면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성령이 승리하게, 마귀를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 예언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실감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뭐 구원을 받아야 되냐 아니 되는 이미 그런 옛 계약 문서 뒤지고 계신 거예요. 옛 계약이 어떻게 됐더라? 그럼 여러분 아마 그건 옛날 거고 지금 그 뒤에 한 계약 있잖아요. 그거 가져오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는 지금 이스라엘 이런 얘기가 없어요, 실제.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은 곳이 더 천국이고 성도들이 없는 곳은 덜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리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성령법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막 제일 큰 교회들이 막 우리나라 있고 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기독교도 자발적으로 가서 받아들인 나라예요. 선교사가 와서 전파한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 불렀다고요. 오라고, 와달라고. 옛날에 선비들이 가서 불렀어요. 초청해서. 우리나라 좀 해달라고. 왜 우리나라 안 해주냐고. 무서운 나라입니다. 기독교 쪽으로. 여기서 만약에요. 진정한 교회도 지금 편의점보다 많아요. 몇 배 많아요. 한국은 천국 될 자질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되게 무서운 민족이죠. 우린 쉽게 하지 않겠어.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진리를 정확히 아신다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짜 성도로 거듭나서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서 성령법이, 양심법이, 욕심법을 이겨버리면요. 여긴 그냥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의 주체가 돼요. 이스라엘이 주체일 것이다. 다 헛소리예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제일 저주받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들은 틈만 나면 한눈을 팔아요. 구약의 내용 봐보셨나요? 처음부터 쭉 보시면 끝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로 이어집니다. 구약 내용 전체가.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맨날 그래요. 니네 다 다 불태워버릴 거야. 한 명도 안 살아있게 해버릴 거야. 다른 나라한테 다 니네 노예로 줄 거야. 계속 협박입니다. 왜? 하느님 믿고 약간 나라가 살만하면 금방 우상 숭배에 빠져요. 솔로몬 왕도 우상 숭배에 또 빠졌죠. 금방 빠져요. 그럼 또 저주고 망해요. 또 겨우 정신 차려요. 또 망해요. 그래서 계속 저주만 나와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저주가 집대성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후반부 가면 큰 음녀가 중내, 바벨론이 중내 큰 음탕한 여자가 등장해요. 창녀가. 바벨론
이라고 불리는 창녀가 등장하는데 그 창녀는 전형적인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구약의 저주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왜 창녀라고 했을까요? 우상 숭배를요, 지저 없는 여자라고 본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냥 그게 여호와가 본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럼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여호와 입장에서 되게 좀 인간적인 얘기죠. 좀 신이 할 얘기는 아닌데 구약 내용이 이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다 못 읽어드릴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좀 야설도 아니고 계속 읽고 있기 민망한 내용들이 아무한테나 뭐 이런다 아마 되게 묘사가 막 돼 있어. 이스라엘에 대한 욕입니다. 다 우상 숭배를 그런 그런 매춘 행위로 본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 뒤에 가면 음탕한 여자가 등장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도시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마귀를 따르고 있는 도시를 상징해서 음녀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당시 이제 이제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로마 수도를 그 이전에 이미 그 페르시아 때 그 아무튼 큰 수도를 상징하는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음녀하면서 내용 쓰는 거 보면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되게 동일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 요한계시록의 묘사를 보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도시라는 의미에서는 바벨론.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그 전에 계속 비방하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 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도시다. 바벨론을 묘사하면서. 그건 뭐냐? 하나로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뉴욕 같은 곳이에요. 물질 문명의 메카를 말해요. 물질 문명의 그 핵심 도시.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핵심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꼭 특정 지역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은요 엄청난 비방의 대상입니다. 음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고 끝내요. 이스라엘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은 음녀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핵심 도시 예루살렘은 음녀.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곳.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겟돈을 막 이스라엘이 어쩌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양심 국가입니까? 성령법이 충만한 곳인가요? 제가 볼 땐 오히려 반대쪽에 서 계신데 오히려 성경에 묘사되는 큰 짐승, 작은 짐승에 작은 짐승이 해당돼요. 큰 짐승이요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요. 작은 짐승은 로마 황제의 식민지 국가들을 말합니다. 식민지 국가나 그 왕들. 큰 짐승, 작은 짐승 두 짐승이 등장해요. 인류를 다 말아먹어요. 다 짐승의 물질 문명의 폐해로 끌고 가요. 거기서 양심 문명을 들고 나와서 일어선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가 그 아주 최고의 후보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양심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양심하는 게 더 빠를까요? 거기는 지금 벌써 팔레스타인이나 죽이지 말라고 좀 하세요. 거기는요 구약의 근거에서 팔레스타인은요 잡아 죽일수록 여호와가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 법에 대한 이해마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안 계시죠? 제 강의가 세계로 나가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막 중국 비방했는데 중국인 계시고 뭐 이것도 동포 계시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뭐 좋다고 하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엉망으로 읽어내면 또 사이비 교주님들이 또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딱 장사해 먹기 딱 좋거든요. 14만 4천 명 모아보자. 모으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14만 4천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좀 찾아보세요. 그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런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진짜 14만 4천 명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저는 14만 4천보다 더 될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 51%예요. 지구 인류의 51% 이상이 사실은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지상 천국이 구현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저는 제가 늘 하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 땅에서 이 새로운 이 땅이 성경에서 말한 새 예루살렘이 충분히 될 자격이 있고 그런 메시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 계속 왔다고. 왜? 최수훈 선생이 개벽을 주장한 지가 지금 한 1800 그분이 1860년부터 도를 얻으셔서 6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는요, 조선은요, 그때부터 일관되게 개벽이 온다고 주장하고 수많은 민족 종교들이 등장해서 개벽 온다, 개벽 온다. 개벽의 선봉에 이 조선이 선다. 그 메시지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성령에서 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종교 벽을 두고 보면은 이게 안 보이지만 종교 벽 빼고 보면요. 전 인류 중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아마게돈과 같은 지구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게돈에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지구적 재앙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때가 오면 그때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아마게돈에 대한 감이라도 잡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전쟁인지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안다. 이건 완전 엉망인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충성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은요, 양심, 성령이 터져나와서 양심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도 왜곡되어 있다고요, 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저력이 있는 게 최수훈 선생 이래로 계속해서 개벽을 추구해왔어요.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요, 일제 때도 그렇고요, 해방됐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도 인터뷰만 하면 세계 문명을 리드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도 나 그 막해방돼가지고 지질이 못 사는 나라에서 전 인류 문명의 그 모범이 되고 목적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홍익 인간 이념이 있어서 가능할 겁니다.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실제로 3.1운동 그 독립선언서 읽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선봉에 서자 이거예요. 양심 이제 세상은 도의의 시대로 가고 있다. 양심의 시대로 가고 있다. 선봉에 서자. 딱 양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문명이 펼쳐질 거고 그 문명의 선봉에 서겠다. 그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아마게돈을 준비하는 자세는 그런 거여야 돼요. 나부터 양심으로 무장하는 거여야지 믿음으로 무장한다 땡이에요. 뭐 믿는 사람이 제일 보면 마귀의 자녀가 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신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알고 믿는 사람은요, 양심의 소리가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소리를 신뢰하면서 가는 건데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려요, 속에서. 근데 믿어야 되니까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세뇌시켜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자기한테 사실 체면 거는 거예요. 넌 믿고 있다, 넌 믿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넌 믿고 있다. 진짜 안에 성령이 거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에서 하나님이 매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선명히 들리는데 무슨 뭘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하고 있어? 늘 깨어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전혀 상황이 살림살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는요. 안 믿으면 금방 흔들려요, 자기 마음. 그 믿음이 깨짐으로써 불행해지기 때문에 유리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내 에고가 살만해지니까. 그건 다 여러분 마귀의 법입니다. 유리에서 하고 계신 거 있죠? 그거 다 여러분 마귀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이 뭔데요? 욕심나는 건 하고 손해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나서 자 기독교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은 분들 천국 가려고 믿어요. 그럼 천국은 왜 가시려고 그래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중간에 또 다른 데 더 있으면 좋겠는데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래? 그러면 아니요. 그럼 천국 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은 욕망의 해방구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막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 가면 막 해변가에 뭐 그러니까 남성들이 상상하는 천국과 여성들이 상상하는 천국이 좀 다를 거예요. 그 훨씬 그 코란 보면요 훨씬 그 남성적입니다. 코란에서 묘사하는 천국에는 아가씨들이 그렇게 아니 천국을 묘사하는데 그렇게 아가씨들이 등장해요. 막 미녀들이 진리에 확 막 가고 싶다 막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방편을 보면 그 문명의 수준이 좀 나와요. 뭐 이렇게 특징이나 쓰시는 방편을 보면
혼란에 나온 방편을 보면 정말 남성 사회구나. 그 사회가 여성으로 유혹합니다. 천국 갈래? 근데 이런 거는요, 그 방편은 독이 돼요. 잘못 쓰면 그걸 보고 욕심이 동해버리면 그 방편이 아니라 독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자극해서라도 결국 마지막은 양심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그 방편인 건데, 방편이 독이 돼버립니다. 진짜 그 방편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방편은. 그래서 저는 방편 이런 거 다 빼고 진실만 말씀드리자면, 팩트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팩트만 보면 천국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상상해요. 내 육신의 욕망이 충족되는 곳. 천국 가면 뭐가 좋아요? 안 아프고 뭐 안 먹어도 되고 막 일 안 해도 된대. 직장 출근 안 해도 된대. 와, 가야겠다. 지옥 가면 너 계속 일하고 계속 아프고. 그렇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천국 가면 막 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욕망의 해방구조. 좀 이상하죠? 진짜 천국이 이럴까요? 근데 또 교회에서 묘사한 다른 천국 보면 그것도 또 그것대로 고역이에요. 맨 모여서 열 맞춰서 막 찬송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 찬송하고.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천국은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육신의 법에 지배하에 있는 한은요, 천국이 뭔지 상도 안 잡혀요, 사실은. 천국 상 안 잡혀요, 실제로.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요.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 글로 배운 크리스찬은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은 성령이 임해야만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냥. 그 느낌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없게.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 욕심의 법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 양심도 충족이 돼요. 왜? 성령은 우리 안에 원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이 안 되더라도 가끔씩 성령을 분명히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시다. 그런데 문제는 성직자들이 그걸 정확히 못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게 천국이라고 말 안 해주니까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좋았거든요. 그거를 다 욕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결국은. 왜? 지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성령이야. 성령과 함께해서 너는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성령이 뭐냐?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즐거운 기분이 성령이다? 그러면 또 잘못돼요. 그럼 즐거운 기분만 성령이면 괴로울 땐 성령이 안 계시겠네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힘들 때 우리랑 함께 계셔주셔야 되는 존재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의 상만 가지고 성령을 찾잖아요. 영원히 못 찾습니다.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듯이 어떨 때 만지면 뱀 같고 코끼리가, 어떨 땐 기둥 같고, 어떨 땐 넓은 그냥 판이고. 이게 달빛 속에서 성령을 찾고 천국을 찾으면 감이 안 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태양 아래 서게 되면 그런 쓸데없는 말 다 필요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딱 그냥 팩트를 만나고 영적 팩트를 체험하거든요. 시공이 끊어지고 나의 인간적 번뇌를 초월시켜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만나면 그냥 여기서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겠구나라고 그냥 아시면 돼요. 뭐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세계겠구나. 근데 성령의 법부터 안 와닿으시잖아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세요. 와닿으세요?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게? 가족도 사랑이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 남을 나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가족들도, 그래서 가족들 싸우지 않나요? 가족 한 명이 고생해요. 아, 다행이다 하고 잡니다. 누구 하나 고생하면 다행이다.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살짝 눈을 감아보는 거죠. 당장 내가 좀 편한 게 더 낫거든요. 자, 그럼 그 순간 그게 육신의 법이에요.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 에고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장한다. 그것도 무서워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요. 벌떡 일어나서 막 남을 도와준다. 이것도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뭔 짓도 할 사람인 거,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이 주로 정치인합니다. 막 지진 나면 막 뛰어가서 막 좀 무서워요, 사실은 그런 분. 성령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뭔 짓도 할 수 있는 분. 그 에고가 하면 다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에고가 하면 솔직하게 못 한다고 해도 모자라고, 사실은. 또 그 된다고 덤벼도 사실은 과한 거예요, 그건. 성령이 시킨 것만 아름답지 에고적으로 하는 건 과한 겁니다. 순교를 해도 과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막 목숨을 내놔요. 사실은 목숨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욕심 때문에. 천국 갈 욕심 때문에.
이것도 아닌 거예요. 아, 나 도저히 아버지 바로 부정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고. 너 예수님 부정하면 그 처형할 거야. 예, 바로 막 예수님 바로 욕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고. 신념을 걸고 죽겠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시켜서 죽는 거야만 아름다운 거예요. 욕심이 통해가지고, 어씨,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체면이 있지, 여기서 부정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날아갈까봐 버티다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 닥치. 이게 그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늘을 속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과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 과보가 달라요.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면요, 다 개판되는 아마게돈에서 승리 안 돼요. 아마게돈 한다 그러면 또 뭐가 소시오패스들이 몰려와서 아마게돈 하겠다고 막 예수님 막 부르짖으면서 할 거예요. 무섭게. 양심적인 사람들은 빠질 겁니다. 좀 여기 이상하다. 과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그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에서 나오는 건 성령이 임했을 때만 우리는 남을 진짜 나처럼 잠시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뜻대로 하면 되지. 계명 잘 지키면 되지. 그 계명이 뭔데요? 이웃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저 그거 어려서부터 해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네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이들한테 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고민해보고 아유 천국 포기하고 가죠. 그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뭐 그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그런 식이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은 돼.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 하나님 마음만 가능해. 이게 바리새파의 비판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성인 흉내를 내고 있으면 안 돼. 인간이 하나님 흉내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면 가능해. 그게 구약에 나온 신약의 본질이었어요. 구약에요. 신약을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마. 내가 여호와가 얘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그때는 이게 다를 거야. 구약에서는 너희가 내가 율법을 계명을 글로만 줬더니 글로만 받고는 안 지켰어.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려니까.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내가 너희 영을 새롭게 만들어줘서 너희 영에다가 내 법을 새겨줄게. 계명을 새겨줄 테니까 돌판에 새겨서 줬더니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네 영혼에다가 내가 새겨주면 영혼이 그걸 추구하게 될 거야. 그때는 서로가 하나님 믿으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 왜? 다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게 구약에 이미 등장했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더라고. 우리 안에 원래 새겨져 있어요. 양심법이. 그게 터져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아, 헬라인들아. 구체적으로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아, 그대들은 율법을 돌로 새겨서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대의 본성 안에 새겨져 있다. 계명이. 양심 안에 새겨져 있다. 그 양심대로만 살면 그게 율법이 필요 없다. 너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럼 나올 얘기 지금 이 정도인데 눈치 묻히시면 진짜 안 되죠. 여러분 영에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다 새겨져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십자가로 그리는 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해요. 즉 결국 사랑의 진리예요. 사랑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각성만 시키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각성돼서 사랑의 진리가 여러분의 본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욕심 좋아하듯이 사랑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각성이 안 됐는데 사랑을 좋아하는 척하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이게 아마게돈이라는 건 이렇게 실제로 영혼이 새로워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스토리예요. 666이니 하는 거는 욕심 문명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막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욕심을 부추겨서 인류를 끌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런 성직자들, 그런 부자들, 그런 권력자들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흐리고 양심을 무시하면서 욕심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권력자, 성직자들 다 사실은 같은 한 통속입니다. 666이 원래 네로 이름이죠.
현재까지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팩트로는 그 예전에 그런 식으로 암호처럼 쓰는 거죠. 예, 그 히브리 문자가 숫자가 다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로란 이름을 그렇게 암호화하면은 숫자가 666이 합치면 666이 나온다고 하죠. 그게 저는 제일 그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왜 실제로 보면 그 큰 짐승은 되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바벨론이라는 것도 로마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이미 망하고 힘이 없는데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던 도시는 로마 아니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묘사가 앞으로 멸망할 곳, 즉 그런 마귀들의 센터가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타락 음녀, 음탕한 여자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그 마귀의 종이 된 그 도시. 근데 세계를 다스리는 도시 그런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지금은요. 뉴욕이 가깝다니까요, 뉴욕. 전 세계 물질 문명의 센터를 말해요. 거기서 이런 욕심의 논리가 그 가장 존중받는 그런 곳. 물질 문명의 극치. 인류를 다 핏빨아먹고 있는 그곳. 인류 전체를 착취하고 있는 논리를 갖고 있는 그곳. 그 힘과 논리를 갖고 있는 그곳. 그곳이 무너지면서 양심 문명이 다시 일어설 거다. 근데 힘이 약하니까. 물질 문명, 거기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쪽은요, 엄청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군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천군들이 내려오면 막 군사들끼리 다 붙을 것 같죠?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흰말 타고 딱 내려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나간 칼로 다 죽여요. 실제 전투 장면을 보면 뒤에 엄청난 군대가 따라오긴 하는데 실제 전투 장면 묘사에는 요한계시록 너무 스포일러인데 예수님 입에서 예수님으로 보이는 분 입에서 나간 칼로 다 잡아요. 다 그 칼에 맞아 다 무력화돼 버려. 말빨이 장난 아니신데 제가 볼 때는 말빨이 장난 아닌 분이 나와서 팩트 폭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팩트 폭격을 해서 다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쪽이 엄청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준비를 해요.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예수님 잡자 하고 준비하는데 이쪽에서 한 방에 가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이 강림하면서 끝나요. 이 땅에서 천국이 펼쳐지면 그 짐승들 다 때려잡고 미리 제가 좀 스포일러 말씀 좀 드렸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할 때 뭐 진도는 많이 못 나가더라도 요 얘기는 좀 이제 전체 스토리 한번 알고 계시라. 양심과 욕심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제가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라고 포스터에 붙였죠. 아마겟돈에서 승리하자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한번 돼보자 하는 거죠. 제 소원은. 진짜로 될 수 있다.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왜? 육신의 법을 우리가 따르는 욕심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양심이 승리 못해요. 뭐 거짓 양심들이 승리해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거짓 양심들입니다. 진짜 양심이 승리하면요. 인류가 다른 차원에 들어가요. 그 다른 차원을 천국이라고 하는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 인류가 욕심내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만 욕심낼 게 아니에요. 그게 불교에서 정토고 유교에서 말한 그런 대동세계거든요.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홍익 국가고 그게 환웅이 만들었다고 하는 신시, 신의 나라잖아요. 신의 나라는요, 다 우리가 하늘님인 줄 아는 나라예요. 인류가 각성돼서 스스로가 하늘이라는 걸 아는 나라예요. 하느님들끼리 서로 왜 그 함부로 하겠어요. 그 구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영의 성령법이 새겨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이 책이 재밌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한테 하느님을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할 필요가 없고 그때가 되면 이런 얘기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에덴 동산에 하나님하고 아담 이브가 함께 살았죠. 인류는 원래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원형인데 원형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시작에서 에덴 동산이 나왔죠. 창세기에서 잃어버렸죠. 마지막 성경의 제일 끝권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 하나님이랑 살면서 끝납니다. 스토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신시를 다시 만들겠다. 다 하나입니다. 개벽이 오면 이제 인류가
다른 문명이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차원, 하나님의 진정한 그 분신으로서 살아가는 세계가 온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 민족의 그런 개벽론이랑 다 통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마게도는 이미 진행 중이고 우리 민족이 할 역할이 크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할 일이 크다. 맞다.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거기까지. 조선 때는 소중화 사상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소이스라엘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빨리 도와서 이스라엘이의 기독교를 전파해야 빨리 이제 그런 아마게돈이 일어나서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분들은 양심에 대한 기준도 전 없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어디 이스라엘이 무슨 양심 국가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한테 기독교를 전파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한테 양심을 한번 가르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을 양심 국가로 만드시면 제가 인정할게요. 이스라엘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될 거라고요? 기독교 들어간 나라들이 더 욕심 국가가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교회 많이 짓고 크리스천이 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 천국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천국이어야 돼요, 지금. 다 죽겠다고 하는데. 교회도 요즘 잘 안 나가시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막 목사님들이 요즘 설교 들어보면 막 다 난리예요, 막 지금.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다, 막. 영업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업 안 된다고. 그분들 걱정이, 아마게돈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업이 안 된다. 대출 받아서 교회 크게 지었는데 걱정이다. 대출을 못 갚아서 걱정.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육신의 법을 따르는 얘기예요. 성령법 따르는 얘기예요. 그거 다 날려먹고도 상관없어야 돼요. 진짜 성령법을 따른다는 건요. 그 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죠. 진도를 못 나가는데. 근데 전체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 스토리 알고 가셔야죠. 오늘 왔다가 뭐 요한계시록이 뭔지는 모르고 왔어. 이럴까 봐 해드린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그 카톨릭 방송에서 자주 보는 다큐가 있는데 그 사제들의 삶 다루는 다큐 제가 좋아하거든요. 간접 출가 기분 좀 느껴보려고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들은 사제의 성소, 성스러운 부르심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사제로 불렀는가를 가지고 그 7년 카톨릭 대학 과정, 7년인데 군대 갔다 오면 2년 더하면 9년 그 과정에 걸쳐서 계속 고민하는 게 나한테 성소가 있는가 하더라고요. 다 그 얘기만 하세요, 진짜로. 제가 뭐 안타까운 게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실 분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죠. 내 직업이 사제가 맞을까라는 이 고민을 7년씩, 8년씩 하고 있는, 9년씩. 나와서 또 해요. 내가 신부가 진짜 내 적성에 맞나? 지금 되게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진짜 만약에 제가 카톨릭 대학을 제가 운영한다면 오면 일단 성령 체험 1년 동안 성령 못 만났다 그러면 아무튼 유급을 시키더라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법을 따르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성자의 모습 그 성자의 모습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뭐 성자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여겼던 성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따랐던 그 진리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구현되게 해서 예, 그런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름으로써 우리도 영생을 얻고 천국이 뭔지 알고 내가 천국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살아야 일단 성도입니다. 성도. 그 성도 중에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사도가 돼야 돼요. 사제가 진정한 사제가 될 수 있죠. 그때부터 남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카톨릭 대학 7년 뭐 다 해서 9년 하더라도 그 빠듯해요. 그거 다 하려면 정신없이 해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인간적인 고뇌를 끝까지 가시면 전문 직업인이 돼요. 무심하게 미사하고 딱 한마디로 안 그러면 그냥 밥벌이 9년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밥벌이 할 거 기술 9년간 배우시는 미사하는 법, 설교하는 법 이렇게 신자들 상담하는 거, 만나는 거, 직업인, 전문 직업인이 나와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빠지면 다 부질없는 짓. 전문 직업.
여러분 장례식 갔을 때 무슨 상조가 계속 와서 전문 직업인들이죠. 능숙하게 장례 일을 합니다. 근데 공자님이 그런 말이에요. 논어에. 장례 때는 능숙하기보단 차라리 슬퍼해라. 본질이 뭔지 아셔야 돼요. 능숙한 장례보다 슬퍼하는 장례. 그러니까 그 공감해주는 장례가 더 귀하다. 즉 이런 거예요. 사제도 그러면 성령 안에 사는 게 제일 귀한 거예요. 능숙한 사제가 아니라 직업인이 아니라 능숙한 그 성직자, 목자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빠지면 장례를 치렀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죠. 그 슬픔이라는 게 막 오열이 아니라도 그 인간적인 그 사람에 대한 공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사랑이 빠지면 다 부질없어지고 예수님이 바리새파들한테 니네 십일조 끝내주게 잘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볼 때 니네는 사랑이 빠졌어. 그럼 끝인 거예요. 사랑이 빠졌는데 하느님 앞에서 열심히 막 제사 잘 지낸다. 능숙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지금 성직자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혹독한 비판 면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하는 비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저보다 바로 막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러잖아요. 저는 초면에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 보면 예수님 성경에 보면 아니 그 바리새파가 밥 대접했는데도 막 욕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자가 이건 너무 모욕 아닙니까? 그래서 야 뭐가 모욕이야 또 욕하시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혹독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요. 제가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 듣고도 못마땅하다 하시면요. 예수님 만나면 아마 못 견디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양반입니다.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는요. 그 독사는 뱀을 말해요. 뱀. 사탄입니다. 사탄.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는 넌 사탄의 자식이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마귀 자녀야. 뭐 이런 얘기 바로 하기 힘들거든요. 면전에서. 그냥 바로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지금 예수님이 교회 가시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요즘 미투 운동 같으면 이제 미투 운동 감안하면 강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다 해당됩니다. 실제로. 그거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얘기 바로 하세요. 우리는요 덜 사랑해서 안 해요. 죽든지 말든지. 아니 내가 왜 가서 내가 욕을 먹어요. 진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감수해야 돼. 뒷감당까지 해야 되거든요. 우린 안 하죠. 망해라 그러고 가는 거죠. 근데 인류 전체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된다고요. 저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유튜브에 떠드는 겁니다. 유튜브에라도 얘기를 해놔야지. 욕을 해야지. 그냥 들으시고 깨달으시면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듣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저는 이제 제 역할을 한 거니까. 이건 제가 이제 평생 해야 될 제 사역이니까. 제 안에서 성령이 계속 인도한단 말이에요. 저 뭐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무슨 성령이야 이런 댓글도 많이 봤어요.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뿌리를 박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내가 성령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저한테 그걸 인정해 주는 건가요? 너는 성령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건가요? 제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게 그렇게 이상하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관이 잘못되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울고 웃는 경험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있죠. 하나님한테서 뿌리 뽑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뿌리 뽑히면 여러분 우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뿌리 받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 받고. 그 뿌리를 찾는 거예요. 성령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그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양심을 통해 끝없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좀 쉴만하면 찜찜하지 않냐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너만 알고 있을 거야?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 네 일 아니라고 괜찮냐? 이게 계속 올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진짜 내 몸처럼 막 인간적으로까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괜찮아? 너 그거 괜찮아? 그럼 거기에 대해 뭔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한테 지적 덜 받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부득이 안 가면 안 돼요. 몇 번 해봤다가
알았어요 하고 또 하고 알았어요 또 하고 요 정도만큼만 할게요 하고 또 하고 제가 이렇게 못 해드려요 요 정도는 해드려요 하고 그냥 계속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이게 천국이구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입니다. 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랑 함께 당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는 큰일 당하면 딱 말 끊기면 끊겨요, 그 관계가. 큰일 당하면 와, 큰일이다 하면 끝나요, 그게. 진짜 큰일이 나버려요. 근데 와, 큰일이다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면 정신 잃어버린대. 아니 뭐 편할 때는 왜 다 성자 같죠. 그렇죠? 살만 하실 땐 다 성자 같죠. 큰일 났을 때가 문제지. 경황 없으면 바로 사람 본질 다 나옵니다. 밑바닥이. 그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그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평소에 계속 우리가 노력과 회개를 통해서 그런 깨어있는 삶을 만들어내야 돼.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게 요한계시록의 본질이에요. 여기 나온 재앙이나 이런 거는요, 인간 욕심이 충만해서 천지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마음을 바로잡는 게 이 아마게돈의 승리의 관건이죠. 인간 영혼이 양심 51%로 구원받는 것.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5분 쉬고 예수님의 그 권고사항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